그 친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대표로 단체 등록이 된 남궁현우 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. 네, 세월호 사건으로 299명의 사망자를 냈고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고 국가 재난 대책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겠다고 했던 말을 국민들은 찰떡같이 믿고 코로나 주사를 맞았습니다. 이제는 백신이라는 말도 못 쓰겠어요. 언론에서 다 잘라버리고 SNS 검열을 하고 있고 엄청난 피해를 제재를 가하고 있고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.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어요. 코로나 주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성수대교 무너질 때 32명, 상풍백화점 무너질 때 502명이 죽었어요. 부실공사 때문입니다. 방역주사는요, 부실공사된 방역계획이에요. 방역계획 자체가 부실입니다.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에요. 이걸 계속 사용하여서 현재 재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가 1,300여 명이 넘었고 중환자가 1만여 명 이상이 넘었고 이상 반응은 38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소외고 외양간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을 잃어버리면 집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. 어떻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 부실 방역 패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여가냐 이거예요. 세월호보다 4배 이상 큰 이 주사호, 코로나 주사호, 이거 선장 누굽니까? 이 선장 누구예요?